네,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행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인 여행객은 단체 관광인 이른바 유커가 대다수였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자유 여행이 각광받으면서 개별 관광객을 뜻하는 싼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커와 싼커의 변화, 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 처음 들어온 중국 럭셔리 크루즈입니다. 기존 크루즈와 가장 큰 차이점은 기항지에서 단체 관광이 아닌 개별 관광을 한다는 점입니다. 단체 관광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면세점 등 쇼핑 일정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정해진 기항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想看石头爷爷，然后想吃橘子，然后想去找一找海女，就是它是世界文化遗产名录，就是这个海女文化，然后觉得非常好，想去感受一下。중국인 관광객들이 체험 중심의 자유 일정을 선호하면서 주된 여행 형태도 이른바 유커에서 쌍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커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쌍커는 개별 관광객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럽게 단체 여행객 중심의 쇼핑 관광은 감소하고 맛집 투어와 로컬 체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자유 일정을 많이 원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많이 원하고 인터넷 검색도 지금 엄청 잘 되어 있다 보니까요. 손님들이 지금 패키지보다는 일반 여행을 FITC, 자유행을 많이 원하고 있는 추세예요. 전문가들은 SNS 활용에 능한 MZ 세대를 중심으로 중국인 개별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MZ 세대들을 움직이는 건 뭐가 있느냐? 이러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그 스마트 관광 웹에 우리가 꼭이 같이 따라가야 될 것이고요. 쇼핑 중심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면서 과거 같은 유커투스는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중국인이 여전히 제주 관광 시장의 큰 손인 만큼 쌍커를 겨냥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